경남 함양군 수동면 하교리는 지리산 끝자락에 붙어 있는 깊은 산골 마을이다. 10가구, 20가구씩 옹기종기 모여 살던 이 마을엔 이즈음 나날이 주민들이 줄어 폐가나 폐축사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외딴 시골 마을이라 읍내와의 연결고리가 되는 버스도 하루에 두 번밖에 안 다니는 상황. 이런 곳에 심부름꾼을 자처한 이들이 있으니 성우 성서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광국 목사와 김신의 사모다. 마치 마을 버스처럼 이 마을 저 마을을 누비며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드리고 있는데 특히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아유, 병원 가세요? 네. 아, 잘 됐네요. 같이 가시고.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아, 저희야 뭐 어른들이 잘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이광국 목사의 차량을 기다리며 나와 계신 어르신들도 있지만 혼자서는 외출 준비를 못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은 직접 모시러 가기도 하는데 그죠? 빨래 씻었다 이거 빨래 뜯었다 이거 이제 어르신들에게는 그저 고맙고 다정한 섬김이 이렇게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는 버스가 하루에 두 번 들어와요.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아이고 야구지. 두 번 들어오니까 그 시간 아니면은 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어느새 차 안이 마을 어르신들로 꽉 찼다. 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어르신들에게 읍내 나들이는 언제나 즐거운 이벤트인데 기대감으로 상기된 어르신들을 보며 이광국 목사는 이렇게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할 뿐이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읍내에 도착했는데 다시 마을로 돌아갈 시간을 확인하고 병원이나 은행, 장보기를 위해 어르신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향한다. 감사하죠. 고맙고. 그 목사님 항상 이제 그렇게 많이 애쓰시고 그러세요. 아유, 감사하죠. 우리 목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셔요. 주님을 헌신을 하시려고 만나 생각하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각자의 일을 보러 간 사이 마침 함양 5일장이 열리는 날이라 이광국 목사와 김신의 사모는 장터로 향한다. 오늘도 역시 성도와 마을 어르신들을 섬기고 전도를 하기 위한 장을 보려 하는데 뭐, 뭘 살 거야? 김밥거리 이제 사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녀야죠. 성도나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김밥을 만들어 신방을 다니고 있기에 오늘도 김신의 사모가 김밥 재료들을 고른다. 너무 많이 퍼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봐야 건전이지. 우리 아주머니 원래 이렇게 잘 주시니. 우리 김밥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어른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그걸 가지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종종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돌아갈 시간. 볼일을 마친 김정자 집사를 만나 차량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김정자 집사가 발길을 멈춘다. 어르신 신으세요? 나는 안 신어. 저는 많아요 이거. 나는 어떻게? 고마운 마음에 뭐라도 하나 챙겨주고 싶은 것인데. 2,000원. 그러면 이게 한 글씨 이거? 예. 요거게 한 글씨. 다 이런 거 한 글씨 쓰게 되자. 이게? 두 개 해라고 막. 하나만 해요. 두 개만 해라. 쉽지 않은 생활을 하는 어르신이지만 늘 고마운 이광국 목사 내외에게 오늘 이렇게라도 쌈짓돈을 풀며 마음을 표현한다. 그런데 갑자기 김신의 사모가 급히 어딘가로 달려간다. 볼일을 마친 어르신 몇몇이 차량이 있는 장소를 깜빡해 터미널에 모여 있다는 소식에 찾아 모시고 오는 것이다. 아무도 모른다. 아 그래요. 참말로. 아유. 우리 애를 믿어서 어째?
차비 많이 받을게요. 전이라는 게 기회 나오는 게 작은 차량이라 비좁게 앉아서 이동해야 하지만 읍내 나들이 한 번에 이토록 즐거운 어르신들이다. 예, 뭐 그래서 지금 기도하기는 뭐 최소 15인승 뭐 이런 거는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모셔다 드리고 돌아온 교회에서 김신의 사모가 숨 돌릴 틈도 없이 뭔가를 준비하는데 장에서 사온 재료들로 성도들과 마을 어르신들에게 드릴 김밥을 만드는 것이다. 선수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이래야 맛이 좀 더 있고 시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김밥이랑은 이렇게 맛이 틀리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맛있게 우리 주민들이랑 손님들 드리기 위해서는 직접 이렇게 다 해요. 어르신들이 드실 음식이기에 재료 하나까지 신경 쓰며 정성을 다해 만드는 김밥. 이렇게 거의 매주 만들다 보니 어느덧 선수가 다 된 모습인데 딱 맛 좋을 때 전달하기 위해 완성된 김밥을 챙겨 서둘러 사택을 나선다.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을 싣고 이광국 목사 내외가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 교회 성도의 작은 밤밭이 있는 곳인데 저거 저기 일하고 계시네. 한창 수확철이라 식사도 제때 못 챙길 성도를 찾은 것이다. 식사도 못 하시고 여기만 남은 거예요 이제? 우리 부장님이 도와주잖아요. 김밥. 어여 앉아보세요. 빛이 자꾸 들어온다. 사모님 이리 오세요. 애를 쓰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올해도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심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은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른 잡수세요. 젓가락을 안 가져왔다. 젓가락 엄청 비록 젓가락은 없지만 드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김정림 집사는 김신의 사모표 김밥의 왕팬이기 때문이다. 평소에 사모님 김밥을 좋아하셨다고. 네. 요 사모님 김밥 너무 맛있게 잘 싸요. 김정림 집사가 김밥을 드시는 사이 이광국 목사는 자연스럽게 심부름꾼으로 돌아가는데 차량이 없는 김정림 집사를 위해 밤자루들을 차에 싣는 것이다. 다친나. 감히 이게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리고 수매하는 데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와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오늘은 또 점심을 못 드셨다고 해서 김밥도 갖다 드리고 네,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함양의 심부름꾼으로 어느새 6년째. 이젠 제법 일하는 노하우도 터득했을 법하지만 어이구 무겁다. 흐르는 땀과 가쁜 숨은 감출 수가 없다. 90세 남편과 쉽지 않은 삶을 살기에 김정림 집사는 이광국 목사 내외의 이런 섬김이 고맙고 또 고마울 뿐이다. 고마우시겠다. 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아니면 저 밥 농사 못해요. 그런 거지. 자, 됐어요. 타세요 이제. 하지만 이광국 목사의 일은 아직 남아 있다. 차가 없는 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수확한 밤을 공판장까지 배달하는 심부름도 도맡아 하고 있는데. 물론 공판장에서 옮기고 힘쓰는 일들도. 고스란히 이광국 목사의 몫이 된다. 이렇게 공판장에서 밤을 세척하고 값을 매기는 모든 과정에 함께하며 샘에 약한 어르신들을 대신해 판매 대행까지도 도맡아 하고 있다. 이런 일 하시
하시는 아무튼 보람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혼자 못 하시는 걸 옆에서 도와드리고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성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안 믿는 분들 것도 제가 가끔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마을 어르신들의 심부름꾼 일을 마치고 돌아온 교회. 이광국 목사가 또 쉴 틈 없이 일을 시작한다. 사택 주변에 이렇게 잔해들이 생기는 것은 연이은 태풍에 뒷산과 사택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인데. 방 안에서 물이 샙니다. 사택 안에 빗물이 새어 들어오면 물론 지은 지 오래돼 부식됐던 사택 난간이 부서져 버린 것이다. 일단 급한 대로 잔해가 떨어질 때마다 치우고 있지만 안전 문제도 있어 궁극적인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6, 7개월 전부터 비가 좀 많이 오고 뭐 그러면 자꾸 이 위에서 이게 오래돼서 그러는 건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제가 차를 못 대게 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사택 안에 있었다. 벽면이 온통 곰팡이로 가득한 공간에 짐들이 방치돼 있다. 지은 지 37년 된 이 사택은 이광국 목사가 부임하기 전 전임 사역자 시절부터 심한 곰팡이로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썩었어요. 다. 곰팡이 냄새 나고. 위에서 비가 새고 뭐 비뿐만이 아니라 위에서 쓰는 그 생활용으로 쓰는 그런 욕실이나 이런 물들이 이 위에가 바로 2층의 욕실 부분에 해당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비가 새고 물이 새고 그래가지고 전체 벽에 곰팡이가 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벽지를 다 뜯어낸 상태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빠듯한 재정 상황으로 사택을 위해 그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는 현실. 식당으로 사용하던 2층 가건물에 김신의 사모와 함께 임시로 머물고 있는 상황이지만 옷까지도 제대로 보관하기 어려운 공간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회가 세워진 지는 꽤 오래됐지만 그렇게 이렇게 헌금이 많이 나오거나 하는 그런 지역은 뭐 농촌교회는 뭐 다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경상비 지출하는 것도 지금 빠듯한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뭐 허는 것도 사실 돈이 들어가는 거고 또 새로 짓는 것도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자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찢기고 허물어진 사택.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기도하던 느헤미야 선지자의 심경으로 오늘도 이광국 목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다음 날 마을 어르신들과 성도들을 위한 섬김이 다시 시작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섬기러 가는 발길에 늘 충만한 기쁨을 느끼는 이광국 목사 내외다. 오늘은 혼자 계실지 누구랑 계실지. 치매를 겪고 계신 어르신 댁인데 할아버지가 농사지으러 나가면 혼자서 덩그러니 빈집에서 지내시기에 교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매일같이 김신의 사모가 들러서 말벗이 되고 있다. 저 보고 싶으셨어요? 안 보고 싶으셨어요? 안 보고 싶어. 뭐 안 돼 보고 싶어. 오늘 보고 싶다고 맨날 그러셨잖아요. 오늘은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몰라. 왜 몰라요? 저번에는 기도하신 거 얘기하셨잖아요. 김밥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렇지만 그게 일이 많아서 안 돼. 일 많은데 저보고 예쁘다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 그러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딸처럼 이렇게 할머니 생각하고 싼 거예요. 보세요. 아이고 예쁘게 또 쌌다. 그쵸? 예쁘게 또 쌌어. 김밥을. 와 엄청 맛있겠다. 아, 아. 아이고 꼭꼭꼭꼭 게요. 이 시간을 말씀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데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어? 그런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이렇게 어르신이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면 김신의 사모는 찬양으로 그 마음에 복음을 심는다. 그 사랑을 담은 노래가 있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응, 오늘은 노래를 또 바꿔서 다른 노래 불러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 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할머니 아멘 아멘 하시고 그러세요. 쫓아서 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또한 함께 할 수 있어서 비록 또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치매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점점 잊고 있지만 그 기억의 빈자리 곳곳마다 복음이 채워져 어르신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저 천국 갈 때는 꼭 하나님을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지켜주세요.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러면 그게 최고라. 아멘. 기분 좋아? 기분 좋죠. 짱이죠. 다음에 또 올게요. 맨날 와. 알았어요. 맨날 오는 게 좋아 나는. 사랑해요. 얼만큼? 하늘만큼. 왜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좋아서.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사람이 보면 좋아. 사람이 참 좋아. 중요한 거는 우리 할머니가 이제 생을 다할 때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우리 할머니를 놓을 수가 없고 제 능력, 제 사랑은 작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고 가는 그 발걸음이 저는 너무 행복하고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반드시 좀 해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섬김의 하루 속에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신방. 이번에 향하는 곳은 혼자 사는 어르신 댁인데 아우 진짜 살이 이렇게 하나도 없어. 저녁? 저녁은?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김밥 가져왔어. 일어나세요 이제. 얘 자꾸 그러니까 벌써 뼈만 남았네. 이게 뭐야. 이렇게 마르셨을까? 이렇게 길어 안 나가요. 맛있는 김밥을 싸왔어요. 지난번에도 잡수 보셨잖아, 그지? 오래전 아내와 이혼 후 어머니와 살던 김태권 성도. 1년 전 어머니를 잃고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인데 혼자서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기에 이렇게 이광국 목사와 김신의 사모가 매일같이 찾아와 챙겨드리고 있다. 식사는 물론 집안 청소와 곳곳에 수리할 것들을 손봐드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혼자 사는 어르신의 건강이며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빨아야 돼. 담배 자국도 있고 빨아야 될 것 같아. 이제 연세는 70 하나밖에 안 되셨지만 남자분이시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할 줄을 모르셔가지고 저렇게 담배 피우다가 불나면은 어떻게 해요? 타지에 나간 자식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이런 섬김은 김태권 성도댁뿐만이 아니라 함양군 수동면 하교리 일대 대부분의 어르신 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매일같이 어르신들을 찾아 청소며 집안일을 신경 쓰고 있지만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를 늘 염려하고 있다. 담뱃재 속에서 누워 계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 담배 태우시면요, 마당에서 나와서 태우세요? 어쨌든 밤에는 방에서는 담배 안 태우시면 좋겠어요. 아,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가족이자 친구로 이건국 목사 내외는 그저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이 빨리 세탁, 다음에 이거 빨아드릴게요. 세탁기가 있어야 돼. 다음 날 성도들을 모시고 특별한 가정에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려 하는데 그 저 윗동네 안치락골이라고 거기 97세 되신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분 집에 이제 예배하러 갈 구역 예배하러 우리 어르신 모시고 같이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또 뭐 함께 할 수 있는 거 찾아보고 그러려고 올라갑니다. 연세가 많아 교회에 못 나오시는 어르신을 위한 방문 예배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세요? 네. 네.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이렇게 100살이 다 돼가는 어르신 댁에서 조촐하지만 온맘 다한 예배가 매주 드려지고 있다. 주 예수. 여기 있는 모든 우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당장에는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혼자 있으면서라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 좀 구원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늘 기도하셔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싶으니까 나 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나도 인생 마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제. 어르신께 구원의 확신을 심는 예배를 마치고 이광국 목사가 뒷마당에서 어르신의 이불 빨래를 시작한다. 그래야 될 것 같으네. 일단 한번 좀 짜야 될 것 같아. 그쪽에 서 그냥 서서 내가 돌릴 테니까 그냥 갖고 있어. 내가 하는 게 나. 당신 어깨 안 좋아서 내가 가만히 있어. 자. 세탁기 없이 이렇게 이불 빨래를 한다는 것이 힘에 부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섬김을 통해 이 지역 어르신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길 소망하는 이광국 목사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실 말 한마디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단 이렇게 작지만 이런 몸으로 서로 부딪히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마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하교리 버스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오지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발이 되고 삶이 되어 심부름꾼으로 섬기고 있는 이광국 목사 내외.
비록 사택은 비가 새고 곰팡이가 가득하지만 섬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나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 성우 성석교회를 통한 모든 섬김들 위에 하나님이 때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시길 함께 기도한다.